네, 안녕하세요. 오진입니다. 오늘은 프린터 복각기. 네, 지금 현재는 앱손 제품이고요. 뭐 앱손뿐만 아니고 뭐 HP 브라더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윈도우 쓰고 있을 때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USB 케이블이 아닌 뭐 무선 설치나 네트워크로 설치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USB로 꼭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에 USB 연결한 상태에서 에러 해결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기 연결해 볼게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 연결을 하면은 인식을 했고, 제어판에서 연결되는 거 확인해 볼게요. 네, 대기 중에 있고, 인쇄를 해 볼게요. 여기서. 장은 나왔고, 이렇게 이제 잘 작동되다가, 이제 에러 문구가 언제 뜨냐면은 컴퓨터를 이제 끈 상태에서, 예, 프린터는 이제 켜져 있고 컴퓨터가 이제 꺼져 있는 상태에서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켜서 진입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에러 문구가 뜹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기기가 인쇄 완료하고 고주파 음과 함께 에러 메시지 인쇄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쇄를 또 한번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꺼주거나 인쇄를 해볼게요. 네, 실제 인쇄하면은 인쇄하기 전에 나왔던 에러 문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됐고, 네, 이런 문구가 에러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에러가 나오면서 이렇게 백지 상태로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되어 있는 거를 이제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모두 취소를 합니다. 요거 이런 현상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로 가서 설정에서 프린터 스캐너, 프린터 및 스캐너 차원으로 갑니다. 가서 하단 쪽으로 내리다 보면 인쇄 서버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고급에서 로컬 프린터에 대한 정보 알림 표시를 해제합니다. 해제하고 적용, 확인.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린터 대기 상태에서 에러가 났을 때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원 껐다가 켜면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지금 해제된 상태에서는 한번 볼게요. 켰을 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지금은 안 뜹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프린터 스플러 서비스 자동 실행과 활성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네, 서비스로 들어가서 프린터 스플러를 찾습니다. 네, 프린터 스플러에서 속성 들어가서 시장 유형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확인됐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드라이버를 재설치를 해주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 재설치. 일단 코드를 빼고, 드라이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치를 제거합니다. 네, 제거됐고, 앱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파우를 검색을 해서 Win11을 해서 이 드라이버를 웹 인스톨러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권장은 안 하겠습니다. 다 해제한 다음에 다른 드라이버로 해보겠습니다. 유니버설 프린터 드라이버로 해보겠습니다. 연결했는데 지금 연결하자마자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드라이버를 제거한 다음에 드라이버 설치 안 하고 한번 USB만 꼽아 보겠습니다. 제거가 됐고 USB 케이블만 꼽아 볼게요. 드라이버 설치 없이 드라이버 없어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케이블을 제거하고 전원 껐다 켜고 노트북도 리부팅 해보겠습니다. 완전 종료하겠습니다. 노트북도 둘 다 완전히 종료가 됐고 다시 컴퓨터 켜고 프린터 켜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케이블 완전히 리부팅한 상태에서 한번 다시 케이블만 꼽아 보겠습니다. USB 케이블 꼽았고 드라이버는 지금 자동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설치된 거는 이제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정 안되면은 다 컴퓨터하고 북각기 새로 리부팅해서 새로 설치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노트북 이 상태에서 껐다가 켜볼게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봤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뺀 상태에서 드라이버만 다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볼게요. 프린터 드라이버 네, 여기서 연결할 때 문제만 안 생기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 설치한 후에 연결했습니다. 네, 구성 끝났고 네, 문제 없는 상태에서 새로 설치하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네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